유바이어로 줄게. 48,900원. 여기요. 손절가 48,900원이요. 내가 들어간 가격이야. 6만원 오면은, 잠깐만, 거래래. 6만원 뚫으면은 그때 물어봐줘요. 이 자리, 이 전고점, 뚫을 가능성이 있거든? 뚫으면은, 문의 한번 줘요, 다시. 저거 뚫으면 한 방 더 갈 수 있어. 뚫으면은, 한 번 더, 힘차게 한 번, 한 번 쭉 한번 뻗고 줄 수 있어. 알았죠? 요 6만 1000원을 뚫으면 바로 물어봐야 돼. 예. 손절가는 내가 들어간 가격이야. 48,900원. 싱글님. 한국 컴퍼니, 한국엔 컴퍼니? 나 이거 안 해봤는데. 한국엔 컴퍼니. 이 주식은 나 안 해봤다. 자, 얼마에 샀다고? 21,150원. 여기서, 이 꼭대기에서 300% 올라간 자리에서 샀네. 1조 6천원. 시총은, 자산 대비 53% 저평가. 주식이 없네. 들고 가면은 번전은 나와. 이 자리 다음에 올릴 땐 저 자리 뚫고 올라가겠네. 중장기로 싸워요. 대신 조금 더 내려왔다 간다. 내려왔다가 시간 좀 많이 걸려. 대신에 이걸 뚫고 가. 오른쪽에서. 오른쪽에서 뚫고 가니까 들고 가셔. 단기로 보지 말고 중장기로 싸워. 알았죠? 18,500원 됐다고 물타갖고. 단기로 보지 마. 이거 중장기로 싸야 돼. 느려. 나중에 시간 지나면 여기까지 한번 땡겨줄 거야. 이 자리까지는. 4만원 대까지는 한번 땡길 거야. 이 뒤에서 끝까지 한번 붙으려면 붙고, 단기적으로는 내려왔다가 이거를 뚫고 가. 여기 3,500원 정도 되죠? 요 자리는 뚫어. 장기로 붙어. 그러니까 재무만 봐갖고는 절대 안 돼. 재무는, 주식을 볼 때 재무는 차지하는 게 30%도 차지 못해. 약 100%라고 예를 들어서 주식을 사는데 정답을 찾는데 100점을 맞아야 된다면은 이 기업 분석은 20점, 20% 30%도 안 돼. 나머지 70%는 다른 걸로 뭐 알아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적만 보고서 했다간 큰일 나. 그러니까 재무만 보고서는 안 된다니까 절대. 그러니까 재무나 얘네 기업 뉴스만 봐갖고는 절대 주식하면 큰일 나. 알았죠? 골드님 얼마에 사셨어요? 7,300원. 꼭대기. 자산 대비 49% 저평, 49% 저평가 755억. 재무구조 올해 좀 더 낫네요. 자, 재무는 잘 보고 들어가셨어요. 근데 타이밍을 제대로 못 맞춰서 그게 문제예요. 내려오면 더 사요. 어디서 더 사냐면은, 단가를 어디서 줄이냐면은, 이거는 지금 오디텍이 올린 이유가 매집하려고 올린 거예요. 매집하려고. 이거 매집하려고 들어 올린 거니까, 내려와서 평단가 맞추겠죠? 평단가 한 이 정도로 맞추겠지. 5천원 정도로. 이 팔고 도망간 주식은 아니에요. 이 종목을 본인이 사고 싶은, 더 물을 타야 된다면 요 구간 안에서 더 사야 되겠죠. 지금부터 뭘 보고서 단가를 줄이는지, 어느 자리에 들어가서 단가를 줄여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야, 차트 참 지저분하게 만든다, 얘. 한 여기까지는 내려왔다 갈 가능성이 있어요. 5,000원까지는. 4,500원에서 5,000원 사이 이 자리에 오면은 한번 물어보세요. 물을 태워도 되는지. 그러니까 이 자리까지 한번 밀렸다 갈 거예요. 내가 파란색 선 그리는 이 자리 있죠. 이 자리까지 한번 눌렀다 갈 부분이, 누르니까 어느 자리에서 물을 태워야 되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내가 물 태워줄게. 알았죠? 그리고 시간 지나서 가면은 좀 중장기로 골드님 싸우면 이거 뚫고 가요. 9,390원 이 자리 뚫는다고. 겁먹지 말고요. 밑에서 물 태울 수 있으면 태우세요. 떨어지면 내가 원하는, 내가 얘기하는 지금 4,000원에서 5,500원 정도 오면 나한테 물어봐요. 이거 물 언제쯤 타야 되냐고. 4,000원에서 5,500원 사이 오면은 이거 물 타도 돼요? 알았죠? 파미셀? 이거 손절가 잡아준 거 아니에요? 파미셀? 이 자리 잡아주지 않았어? 16,000원대, 16,000 몇백 원인가 여기 잡아줬지? 여기 잡아줬나? 15,000원인가 16,000원 잡아주지 않았어요? 손절가? 실적은 작년 대비 좀 잘 나오고. 프리미엄은 12배 붙어 있고요. 시총은 7,000억짜리. 줄기세포. 그래도 파미셀이 줄기세포 쳐놓고 실적이 그래도 잘 나오는 편이야. 얼마에 샀어요? 17,500원? 만원까지도 내려와, 이거. 스타일이 얘는 바닥에서 들어올렸을 때 80%를 다시 빼. 그러면 이 자리에 다시 온다고 봐야 돼. 11,000원대까지는. 이렇게 봐봐, 파미셀. 바닥에서 들어올려서 뒤에서 빠질 때는 몇 프로까지 빼? 80%까지 빼잖아, 올린 자리에서. 그러면 80% 내려오는 자리가 어디야? 이 자리요. 만원에서 11,000원 사이. 여기 오면은 그때 가서 물 탈 생각해. 이렇게 프리미엄 이렇게 많이 붙은 거 쫓아다니지 마. 바이오레도. 나 그래서 바이오레도를 이렇게 별로 좋아 안 해. 급등이 상승력은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고평까지 논란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이 너무 많아, 바이오는. 자, 지금 바닥 안 나왔어요. 바닥 안 나왔는데, 그 자리에 오면은 단가를 한번 더
줄여야 되는지 물어봐요. 알았죠? 10,000원에서 11,000원 사이. 세모라 소드.